아까 독립된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 이제 각각 루트 M1분의 K1에 하고 이제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 그 커플 딱 됐을 때 이제 그 주파수를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고 있는데 그럼 보면 이게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4개가 나오겠죠. 그죠? 4개가 나오고 이 P가 E에 PT로 표현했으니까 P가 복소수가 될때 얘가 공진하는 그런 주파수를 표현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까 하는데 여기 보면 곱을 해보면 M1 이렇게 하면 되겠죠. M1, M2, P 4성 더하기 M1 K2 프라임 M2 K1 프라임의 P 제곱이 되고 플러스 K1 프라임 K2 프라임 마이너스의 K3의 제곱은 0. 얘가 K3 제곱에서 그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보면 이거는 이제 그래 공식 여러분 알죠, 그죠? 그래 공식이니까 P의 제곱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2 m1 m2분의 b m1 k2 프라임 더하기 m2 k1 프라임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b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길이지죠? 예. M1 K2 프라임 플러스 M2 K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M1 M2 K1 프라임 K2 프라임 마이너스 K3의 제곱 이래 될 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요걸 P의 제곱은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앞에 거는 M1 약분되니까 M2분의 K2 프라임 더하기 M1분의 K1 프라임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m1 m2의 제곱 이래 되니까 루트의 전체에 4m1 제곱 m2의 제곱분의 m1 k2의 프라임 더하기 m2의 k1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의 m1 m2분의 k1 프라임 k2 프라임 마이너스 k3의 제곱 네, 전체의 2분의 1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얘는 지금 각각 앞에서 구했던 그 공진 주파수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오메가 앞에 거는 오메가 1 0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2 0의 제곱 근사했던 거 아까 이렇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이걸 이제 묶어볼게요 한번 4 M1 M2 4 잠깐만요 4분의 1 빼고 2분의 1에 M2분의 K2의 프라임 더하기 2분의 1의 M1분의 K1 프라임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M1 M2분의 K1 프라임 K2 프라임의 플러스 M1 M2분의 K3의 제곱 전체의 2분의 1성 이겁니다. 얘는 그래서 이걸 보면 얘는 2분의 1에
오메가 1형 더하기 제곱 오메가 2형의 제곱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1형의 제곱 오메가 2형의 제곱 에 더하기 m1분의 m2의 k3의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걸 보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이게 되니까 요거는 4분의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 에 전체의 제곱 더하기 m1 m2분의 K3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P제곱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오메가 1형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2형의 제곱 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의 4분의 1에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 에 제곱 더하기 m1 m2분의 k3의 제곱 에 전체 2분의 1성 여기까지 계산 보니까 계산이 좀 복잡긴 하죠 여러분 그죠? 여기까지 써볼까요, 한번? 여기까지. 그럼 요거를 제가 조금 변형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좀 변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전체적으로 위에 거를, 보면, 피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1의 제곱이다. 한 개하고 피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1형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의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요거를 4분의 1에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 플러스 m1 m2분의 k3의 제곱의 전체 2분의 1성 요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오메가 2형의 제곱으로 뽑아내고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 그렇게 하고 마이너스의 4분의 1에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 더하기 m1 m2분의 k3의 제곱의 전체 2분의 1성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에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요거를 마이너스라고 여기서 이제 오메가 여기 있죠. 요거 위에 거 요거를 위에 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냐면 요거를 위에 거를 이제 할때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 묶어내요. 얘를 묶어내면 2분의 1 묶어내고 아니 묶어내면 2분의 1 빼고 묶어내면
2분의 1 합시다. 2분의 1을 묶어내고, 여러분, 1 더하기 1, 1 더하기 m1, m2,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에 4배의 k3의 제곱 전체의 요거의 2분의 1성.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2분의 1의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에 1 잠깐만요 더하기 1 더하기 똑같죠? m1, m2,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 전체의 4배의 k3의 제곱 전체 2분의 1이 있어.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그 맞죠?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다 그죠?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죠? 여기 될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거는 플러스 아니다 이렇게 해주고 전체의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죠? 그죠? 마이너스면 여기 되면 마이너스 1 여기네. 또 계산이 복잡하니까 보면 지금 요 위에 거 똑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1에 오메가 1형의 제곱 오메가 2의 제곱인데 얘를 지금 일부러 오메가 1형의 제곱을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2분의 1에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2형의 제곱 일부러 만들어줬고 그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2의 제곱을 밖으로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맞고 또 마이너스 오메가 2 제로의 제곱이 되니까 같죠 그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오메가 2의 제곱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부러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델타 이걸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얘를 이제 델타 오메가의 제곱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을 하고 1 더하기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에 이 제곱이 빠졌다 그죠? 전체의 제곱분에 얘를 카파의 제곱이라고 하고 이거에 2분의 1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 이렇게 표현합시다. 카파의 제곱은 m1 m2 분의 4k 3성의 제곱 이게 카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 여기서 이제 p 제곱, p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 요 밑에 거 있죠? 밑에 거 마이너스 잠깐만요. 1의 제곱 뭐 계산이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그럼 바꿀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바꿀게요.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고 밑에를 플러스로 할게요. 뭐 바꿔질래요 여러분? 제가 부호를 반대로 주기 위한 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예.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위에는 여기서 빼기고 여기서도 빼기거든요. 묶어내면.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앞에가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의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위에 거는 요거고 그다음에 밑에 거는 요것도 요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2분의 1에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 묶어내면 얘도 플러스고 마이너스 그죠? 얘는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묶어낸 상태에서 마이너스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1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얘를 지금 델타 오메가 제곱으로 제가 정의를 할게요. 정의를 하면 얘가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는 오메가 1량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1량의 제곱에 플러스의 2분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밑에 거는 마이너스의 오메가 2형의 제곱 마이너스의 2분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자, 요거를 델타 오메가 제곱을 표현했을 때 2분의 1을 묶어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묶어냈거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묶어냈거든요. 아, 이거 뭐가 계산이 틀렸는 것 같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형의 제로. 아, 맞네. 델타 오메가의 제곱. 그래서 여기 지금 P 제곱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이제 나오거든요. 두개 나오는데 이제 이 식이 좀 복잡해 한데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P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1의 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1량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이고 P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2의 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의 2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델타 오메가 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카파 요 오메가 델타 오메가 제곱이 요 제곱이 오메가 1량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량의 제곱에 1 플러스 오메가 1량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량의 제곱 전체 제곱분의 4 카파 제곱 전체 2분의 1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때 P는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2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E에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1T E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2T 이렇게 되겠죠. E에 이것은 E에
아, PT로부터 나왔으니까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C1, C2 여기 이제 P에 대한 값이죠, 그죠? P에 대한 값이니까 결국 주파수 네 개가 다 나온 거거든요. 다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오메가 1의 제곱이 오메가 1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의 오메가 10의 제곱 플러스의 2분의 1의 델타 오메가 제곱이죠. 그죠? 이래 되니까 근사적으로 보면 이 오메가 1 제로가 델타 오메가 충분히 크다면 어떻게 근사되냐면 오메가 10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2 오메가 1 제로의 제곱분의 델타 오메가 제곱 전체 2분의 1성인데 근사적으로 오메가 1 제로 더하기 2 오메가 1 제로분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 이래 되겠죠. 그 다음 오메가 2는 루트 오메가 1 제로 아2 제로 2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델타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는 오메가 2 제로의 1 마이너스 2 오메가 2 제로의 제곱분의 델타 오메가 제곱의 전체 2분의 1승이니까 얘는 오메가 2 제로의 마이너스 2 오메가 2 제로분의 델타 오메가 제곱 이래 되겠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여러분 쓰면서 그러면 여기서 원래 그 1, 0가 어떤 공식 주파수였습니까, 여러분? 1, 0가 1, 0 어떤 공식 주파수였죠, 아까? 의미를 보면 C1, C2를 보면 C1, C2가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C1, C2가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갖다 쓰면 보면 C1, C2가 C1, C2가 보면 C1분의 C2가 아까 뭐였었냐면 첫 번째 식이 뭐였었냐면 마이너스 K3분의 M1P 제곱에 플러스 K1 프라임이었죠. 그죠? 그럼 여기 있으면 첫 번째 요거를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예 오메가 1을 넣으면 P 제곱을 넣으면 마이너스 K3분의 M1 오메가 1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고 플러스 K1 프라임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는 K3분의 M1의 오메가1의 제곱 마이너스 M1분의 K1 프라임이니까 이것은 K3분의 M1의 오메가1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1 제로의 제곱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C1분의 C2. C1과 C2는 X1이 아까 뭐였냐면 C1의 2의 PT였고 X2가 C2의 2의 PT였거든요. 이때 이제 앰플리튜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를 이제 넣으면 오메가 2일 때 넣으면 C1분의 C2를 하면 마이너스 K3분의 M1의 마이너스 오메가 2의 제곱 플러스 K1
체육원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케이원. 자, 시험문의 시2가 이거 말고 여기다가 아까 식에서 이게 하나 되어있었습니다. 뭐냐면 시험 시2분의 이게 요거 되어있었죠, 그죠? 요거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m2의 p의 제곱 플러스 k2 프라임의 K3 돼 있을 때 여기에 오메가 2L을 넣으면 마이너스의 M2의 오메가 2의 제곱 플러스 K2 프라임 분의 K3가 되는데, 여기서 이걸 바꿔서 C2분의 C1을 바꿀게요. 그리고 얘를 K3분의 M2 오메가 2의 제곱 마이너스 K2 프라임을 하면 K3분의 M2를 묶어내고 오메가 2의 제곱 마이너스 M2분의 K2 프라임 되니까 얘는 K3분의 M2의 오메가 2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어렵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b를 비교해 보면 이제 c1분의 c2, 요 위에 걸 이제 한번 땡겨와서 c1분의 c2, 얘는 k3분의 m1의 오메가 1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1 제로의 제곱이 되고, 밑에는 c2분의 c1은 K3분의 M2의 오메가 2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정리만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제 오메가 1형하고 오메가 2형이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메가 1형하고 오메가 2형이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오메가 1형과 오메가 2형이 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질량에 두개 똑같고 동시에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이거를 아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K1이고, M1이고, 얘도 M1이고, K1이고, 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같고, K가 연결되어 있는, K3가 연결돼서 이 질량이 같고, 그다음 K1이 같다고 생각합시다. 동일한 거. If. 동일한 거. 그러면 우리가 델타 오메가 제곱이란 거는, 델타 오메가 제곱은 아까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오메가 1형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형의 제곱
에 대해서 플러스 4 카파 4성 전체의 2분의 1성 마이너스의 오메가 1량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량의 제곱 이렇게 주어졌었거든요. 우리 아까 주어졌던 델타 오메가 제곱인데 만약에 오메가 1량과 오메가 2량이 같다면 델타 오메가 제곱은 모르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2 카파 제곱 1이 될 거거든요. 같다면 계산이 뭐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오메가 1량하고 오메가 2량이 같다고 나왔을 때 델타 오메가 제곱이 2카파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C1분의 C2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C1은 아까 뭐였냐면 아까 X1에 대한 앰플리튜드고 C2는 X2에 대한 앰플리튜드였죠. 그죠? 두 개의 질점이 있으면 M1과 M2가 있으면 얘가 진동하는 진폭이고, 요 C2는 얘가 진동하는 진폭입니다. 그러니까 공진 주파수는 하나로 정의되더라도 진동하는 요 진폭이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솔루션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 C1분의 C2가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주어졌는데 C1분의 C2가 K3분의 M1, K3분의 M1의 오메가1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1량의 제곱인데, 아까 오메가1의 제곱이 뭐였냐면, 쭉 올라가 보면 오메가1의 제곱 이거였거든요? 요거는 오메가1의 제곱, 오메가 1량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델타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오메가1의 제곱이 뭐냐면, 아까, 오메가 1량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메가 2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델타 오메가 제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메가 1의 제곱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를 여기 넣으면, K3분의 M1에, 이걸 양분 넘기면, 2분의 1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이 돼서, 얘는 지금, 2분의 델타 오메가 제곱에, K3분의 M1, 이렇게 되겠죠. 케이스 M1이 되고, 근데 케이스 M1인데, 여기에서, 이 카파가, 이 K3가, 보면 아까 K3가, 요 조건이 있었죠. 카파 제곱은 4K 있었는데, 여기 보면, 카파의 제곱은, 카파의 제곱은 아까 뭐였었냐면 K3의 루트 M1, M2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 K3가 뭐가 되냐면 루트 M1, M2의 카파의 제곱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넣으면 2분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에 K3가 루트 M1, M2의 카파 제곱분의 M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C1분의 C2는 2분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에 대해서, 카파 제곱분의 루트 M2분의 M1이 됩니다.
이걸 똑같이 하게 되면 C2분의 C1도 똑같아서 계산해 보면 C2분의 C1도 해보면 이거는 마이너스의 2 카파의 제곱분의 결과만 쓸게요. 델타 오메가의 제곱분의 루트 M1분의 M2가 되거든요. 보면 질량비만 다르고 그 앞에 그이 카파 제곱분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 카파는 보는 것처럼 두 개의 질량하고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용수철에서 결정되는 값이고 델타 오메가는 두 개의 그 질량과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용수철에서 결정되는 약간의 차이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앰플리튜드에 관한 얘기니까 결국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X1은 C1의 2의 I 오메가 1t 오메가 1으로 주어진 오메가 1t에다가 그 다음에 C1 프라임은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1t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1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C2 플러스 C2에 해당되는 C2의 2의 I 오메가 2t 그 다음에 C2의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2t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그 일반 해가 되겠죠. 얘가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아까 구할 때 특수해 얘가 특수해에 해당되는데 특수해가 지금 요래들에 이제 흔히 오메가가 4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1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2가 해가 되는데 앞에 개수가 C1, C2, C2 프라임 이렇게 주어집니다. C2 프라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래 될때 C2가 여기서 요런 관계를 성립하니까 결국 얘를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입을 할수 있어서 C2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쓸수 있겠죠. C1의 2의 i 오메가 1t는 그대로 그 다음에 C1 프라임의 2의 마이너스 오메가 1t가 되고 그 다음에 C1 프라임의 이거를 C1 아, 이 비, 앰플리튜드가 다 비죠, 참. 다 똑같습니다. C1, C1. 이게 B가 C1과 C1입니다. B가 앰플리튜드 튜드는 여기에 이제 같다고 보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 C1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2 카파 제곱분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에 루트 M1분의 M2의 2의 I 오메가 2t가 되고 이걸 이제 C1은 C2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C2가 빠졌네. 여기서 C2의 2의 아메가 2t가 되고 그다음에 C1 프라임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카파 제곱분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분의 루트 M1분의 M2의 C2 프라임의 2의 마이너스 오메가 2t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X2는 C2의 2의 I 오메가 2t 더하기 C2의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2t에다가 그다음 C2의 2의 I 오메가 1t 더하기 C2의 프라임의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1t가 되는데 요걸 이제 앞에 그걸 요식을 쓰면 C2는
2 카파 제곱분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분의 루트 m2분의 m1의 c1e의 i 오메가1t가 되고 더하기 2 카파 제곱의 델타 오메가의 제곱분의 루트 m2분의 m1의 e의 마이너스 i 오메가1t가 되고 플러스 c2의 e의 i 오메가2t의 c 아 이것도 빠졌네 여기서 C1의 E의 마이너스 I 오메가 1T에 더하기 C2의 E에 I 오메가 2T에 더하기 C2의 E에 프라임 마이너스 I 오메가 2T 자 이렇게 됩니다. 되게 복잡죠, 그죠? 예. 여기 x1이거든요? 여기 x1. 여기 x2가 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미를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뭡니까, 여러분? 배우는 단원을 이제 까먹었죠.